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만난 분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영적 실체를 잘 알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중에서 끝까지 이긴 자들은 뭘 준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흰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옷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의의 옷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의의 옷이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의의 옷을 입은 거야 라고 하지만 옷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생에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으려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란 안 행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그럼 왜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의미는 거룩함과 반대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땐 거룩함을 얻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함과 음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이 많은 신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이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데 여기 지금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음란을 다른 신을 내가 뭘 섬겨?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신들을 내가 섬겼구나 아니면 섬기고 있구나 이런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발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 거룩함을 있게 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대결인 거예요. 오늘은 이 영적 대결에서 도대체 이 거룩함과 음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 왕국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세상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나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밥 먹고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자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씨도 뿌릴 수 있게 되고 나무가 자랄 수도 있게 되어지고 햇빛이 내리면 과일도 맺게 되어지고 그러죠. 제가 사과를 이번에 샀더니 사과가 너무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 사과가 너무 농사가 망쳐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결실을 얻을 때도 비와 해가 적당하게 맞춰져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 단비 가운데서 빛은 또 무슨 빛이 되겠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성령의 단비와 또 생명의 빛이 잘 어우러서 나를 하여금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에도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럼 이 단비는 어떤 걸 말해요? 성령의 끊임없는 가르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가면 돌아서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그거는 은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부흥에 가면 목사님들이 막 그러면 막 좋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뭐가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럼 분명히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요.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지죠. 1년도 그 말씀이 여기서 뱅뱅뱅뱅 돌아요. 말씀은요. 살아 역사되어져요. 운행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할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떠올라지고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대결이라는 실체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시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교회 올 때 되면 주일날 와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있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막 울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 그럼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준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인데 어떻게 맨날 와서 교회 앞에 오면 울고 짜고 주여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전부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문제들 세상 근심 걱정들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그럼 무엇을 갖고 도대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자체가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경배하러 나와가지고 울고 짜면 경배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줬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주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게 안 됐어요 저게 안 됐어요 이거 없어서 못해요 저거 없어서 안 돼요 그러고서는 주님 앞에 그런 보고만 하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슬픈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대결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태초에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무슨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태초를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가 또 나와요. 왜 태초가 두 번씩이나 나올까? 첫 번째 태초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태초예요. 그러면 그 처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대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뜻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시는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렇게 태초에 모든 일을 하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뭘 말하죠? 신학교 가면은 구약과 신약을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시작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1장은 바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일이 무엇을 시작하는 건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십니다. 모든 걸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고 나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지을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지었다는 말이 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거룩하게 지었다 그 말이죠. 거룩하지 않은 거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시겠어요?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모든 거를 지으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이제 충만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거기다가 창조를 합니다.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사람을 하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거기에 심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요. 이 모든 걸 지은 것 중에 가장 기뻤던 거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심히 기쁠 만큼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걸작품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짓고 걸작품으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좋다라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그것을 주고 이제 그걸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준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나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창조가 되었을 때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죠.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다스림의 의미는 왕의 자리에 앉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려도 아담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이 좋아서 정말 완벽하게 지어졌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권세를 다 주었지만 그러나 아담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에덴 동산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실과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무의 실과들은 그냥 우리가 밭에 나가면 있는 사과나 복숭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과일은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나온 생명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대로 받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하나 줍니다. 계명 하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바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나무 자체가 죽고 사는 의미를 준다는 것보다 그 계명이 죽고 사게 하는 의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 간에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복숭아냐 사과냐 차두냐 그러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 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아무도 선악 간에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뜻이 거룩함이고 음란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제 근본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너무나 보기에 좋았고 또 심이 좋을 만큼 사람을 지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성에는 반드시 한 계명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한 계명인 법을 주었느냐 하면 너와 나 사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분명해야 돼요? 선악 간에 판단하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너희는 내가 준 것, 이 생명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감히 도전을 해요? 뱀이 와서 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이죠. 그 말까지는 안 했어도 근데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니까 진짜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경계에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 경계에 지금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뱀이. 옛뱀.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용, 사단, 마귀, 꼬이는 자, 속이는 자 다 하나라는 거예요. 누굴 말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또 용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자.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도 먹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긴 것이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건 그의 자녀로 지어진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도록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그걸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선악과를 앞에다 놓고 먹지 말라 그래 놓고 먹고 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처방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왔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 혼자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와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서 그거를 건드린 거죠.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요 겸손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뭔가 좀 알면 벌써 높아져 있어요. 자기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벌써 높아져 있고요.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진 거룩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일하게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만 그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가 여전히 살아나고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주로 섬깁니다. 그런데 거룩함에서부터 이미 떨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해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것을 딱 주었을 때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마귀는 먹어 괜찮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거죠. 두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두 갈래길이 나와요.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그 반대편에 마귀의 길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데 마귀에게 순종을 해서 그걸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님이 나의 그다음부터 주인이 되었으면 주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는 얘기는 거듭남으로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으면 끝까지 그 의를 유지하고 가야 완전한 흰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의의 나라에 들어간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의롭다 이퀄 거룩하다. 그러면 불의하다 이퀄 더럽다. 의롭다 함이 거룩하다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불의한 거고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중간이 없고 흙과 백이에요. 주님은 낮과 밤입니다. 낮에는 분명히 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고 밤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 이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어둠이 다 드러날 테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자기의 더러운 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거는요 듣기 싫어해요. 근데 자기의 더러움이 잔뜩 있는데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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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덮어주면 그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요만큼, 티끌만큼이라도 범죄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요인을 완전히 제거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을 만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불의가 그 안에 있음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의가 마귀 안에 있었고 그때는 루시엘이었죠. 루시엘. 루시엘이 그 안에 불의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드러났는데 그 드디어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그 선악과 앞에서 하와를 꼬실 때. 왜? 하와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하면 마귀가 내가 마귀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이 왜 그러니 그러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 히브리서 6장 14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그 아래 가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변개치 못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나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으려고 준 게 법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관계를 맺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그 법이 깨어진 거죠. 그 법이 깨어지고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럽혀진 자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진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받은 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여인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육으로만 해석을 하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을 사모하는 거 실제로 맞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 더 플러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도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아내가 되어진 교회는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사모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남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뵈기도 힘들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생명을 잉태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하는 수고가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 마귀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생명을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물을 토해내는데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끝없이 토해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고 거기서 떠내려가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땅을 갈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영혼 하나 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영혼들이 다 메말라 가지고 그냥 불만 딱 붙이면 다 탈 정도로 메말른 영혼들 천지에 널려 있고 다 가시가 돋쳐서 그냥 가까이만 가면 찔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찌르고 피 흘리고 교회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담은 무슨 수고를 해요? 땀을 흘려야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뭔가를 걷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남자들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저주가 육체 가운데 임했고 그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밭을 가는데 그만큼 힘들고 영혼 하나를 건지기가 어려운 걸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영적 전쟁 때문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전쟁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뭐예요? 불의한 자죠. 어둠이 가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자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죠. 제대로 못 믿게 끊임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육적인 사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이 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었을 때 말하고 있는 이 루시퍼, 이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12절 초입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마치 두로왕에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은 이스라엘이란 땅 위에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 왕은 무역이 왕성했어요.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는데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향해서 말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위에 역사한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완전한 인이요 도장이었고 라는 말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는 권세를 가진 걸 말해요. 자, 성경에서의 도장은 권세를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왕에게 가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락지가 도장이 돼서 인을 찍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완전한 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그만큼 가진 자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서 온전히 아름다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 정도로 완벽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 각종 보석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청옥, 창보석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석들을 보고 이 이름을 지었죠. 계시록을 보면 이게 성전에 이와 같은 보석이 있어요. 그럼 이 보석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영은 이와 같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진 능력과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면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죠. 나타낼 수 있죠. 이 천사가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사역자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사역자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줄까요? 영을 부어준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가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 얼굴은 다르지만 함께 연하여 있다 그랬어요. 한 날개가 다 붙어 있고 함께 움직여요. 똑바로 돌아올 때도 똑바로 돌아서 직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아무리 권세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능력을 줬어도 누가 그들을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루시엘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지 자기가 무엇을 자기 임의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우린 그런데 천사를 굉장하게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천사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님 안에서 천사나 우리나 동일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누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종일 뿐이에요. 1장 14절에 가면은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또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천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각종 보석을 다 거닐면서 그러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다 하는 그와 같은 정말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연받은 날로부터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완전함이 무엇을 만든 거예요? 교만함을 만든 거예요. 어떤 교만함? 이사야서 1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했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리로 올라가게끔 미혹을 한 거죠. 근데 그 미혹은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축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법 하나를 딱 주었는데 이 마귀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자기 수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래서 유혹을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와에게 불어넣어주면서 결국은 하와가 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아주 힘든 게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근본 이유가 됐거든요. 사람의 타락의 근본 이유가 교만이에요. 나는 안 교만해요. 참 착하고 그런데 아니요.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대우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침뱉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왜 비교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칭찬하기를 원해요. 왜 칭찬하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다 요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되게 하면서 사단의 그 속성을 닮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성을 닮으니까 모두 인류의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로 처음부터 태어나요. 아기도 교만 속성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왜 미운 7살, 미운 5살, 미운 4살 점점 나이가 어려지는데 왜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니까. 클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엄마들 속색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사람의 근본 속성인데 우리 안에서도요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바로 이 교만이에요. 언제 올라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상 더 뭘 하라고요? 이러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교만으로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봉사를 얼마를 했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뭘 얼마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더라도 거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높이는 상태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전부 어디서 온 거기 때문에? 교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피조물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걸 가르쳐준 게 욥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줘요. 이사야서 43장에 하시는 말씀. 물이 너를 침범하려고 해도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려고 해도 사르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아무리 물이 범람을 해서 치려고 해도 절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애굽의 군병이 지나갈 땐 하나님이 터트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건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거룩함과 부정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생명이 나타나는, 의가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가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근본 속성이 죄인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3절을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즉 자기가 죄인 된 것 같은 죄인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죄인으로 타락한 그 속성을 가진 자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타락을 해서 다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됐고 불의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말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일을 했어도 그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짜서 만들어내도 그것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서 거룩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만 선한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서 화염검을 둘러버렸잖아요. 생명나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한 거를 절대 먹을 수 없게끔 화염검을 둘러버려서 생명하기에서는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악이 관영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짐으로써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악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빛이 있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어두움일까요? 어두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이 세상에 있는 빛과 어둠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빛과 어둠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걸 발견할 수 있지만 어둠에선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입으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더러운 걸 발견해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말씀에 내가 생명을 얻고자 원하는 그것은 바로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 있어요. 대단한 능력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와 이렇게 찾아오면은 너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뭐 이러고 오히려 이길 수 있겠는데 사단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나요? 항상 광명한 천사같이 찾아오고 뭔가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이 찾아오고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단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 되어졌을까?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지만 요거 그대로 그 자기 주인의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을 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가 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에게 내어놓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 땅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느냐, 땅을 되물릴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땅이거든. 내가 땅인데 내가 팔려갔어요. 누가 팔았어요? 내가 팔았어.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팔아요. 내 마음을 팔아요. 왜? 로마서 6장 16절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을 해버리면 그냥 사단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단이 주는 대로 끌려가면 거기에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또 내 삶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면 사단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마귀라고 그러죠.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 땐 사단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할 때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것인 게 분명하게 어떤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고 교회를 안 가면 불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